얘 한 마리. 어, 얘 누렁이네. 자, 누렁이. 누렁이 어디 보자. 얘 순놈이네요. 자, 1번 누렁이 순놈이에요. 얘 이름 없어요. 너 이름, 어, 그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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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어. 안녕하세요. 순둥이, 어, 누렁이. 자, 얘는 좀 누렁이, 백구긴 백구인데. 누렁이 누렁인데요. 어, 무게는 한 1kg 정도? 1kg 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kg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순놈 1번 입양하실 분 댓글 남겨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얘는 겁둥이에요, 겁둥이. 어, 얘는, 아, 암놈. 얘는 순둥이에요. 얘는 만지기면, 얘가 저기 있잖아요, 어, 그 몇 만, 내가 기록 몇 만이었지? 어, 얘가 천만, 어. 아, 그러니까, 700만 넘었던, 어. 얘가 700만 조회수 넘었던 우리 순둥이, 그, 뭐랄까, 엄마한테 물렸던 아이예요. 얘는 되게 겁이 많아요. 순둥이인데, 얘가 700만 조회수 넘었던 우리 두 번째 암놈, 2번. 깨갱이. 이름 깨갱이, 깨갱이. 우리 깨갱이 입양하실 분 댓글 좀 남겨주세요. 700만 조회수 넘었던 우리 깨갱이 암놈입니다. 자, 자, 이제 3번 대빵이. 여기서 1인자예요 얘가. 얘 손놈이에요. 오줌 싸네. 아유, 야 엄마 질질싸기. 저 깨갱이 봐봐요. 겁 많죠. 얘가 대빵이 힘 제일 세네요. 여기서 얘는 순둥이 백구 대, 여기서 1인자 백구인데요. 얘도 남자예요. 자, 세 번째 입양하실 분 댓글 주세요. 얘 순, 얘 이거 봐요. 얘 되게 순진한 척한가 봐요. 얘 엄청, 어, 발도 커요. 오이,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백, 여기 백구 1인자 싸움 1인자예요. 싸움 1인자. 예. 3번 입양하실 분 댓글 남겨주세요. 대빵입니다, 대빵이. 그치, 대빵아. 여기 순진한 척해, 갑자기. 남자는 뭐든. 이 꼬랑지 뭐, 꼬랑지. 헬리콥터. 헬리콥터, 예! 순둥이. 입양하실 분 얘도 댓글 주세요. 4번 누구냐? 아, 제다. 4번. 야, 얘 4번. 얘도 순놈이에요. 얘도 순놈이에요. 4번. 4번 순놈 입양하실 분. 얘는, 어, 너도 이름 뭐라고 줘야 되니? 얘는 조금 무게가, 얘도 1kg 600에서 5,600 되는 것 같아. 2kg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야, 너 4번 팔 꼭 껴안고 있는 거 봐요. 얘는 조금 풍산개 느낌이 나네요. 그쵸? 풍산개 느낌이 나요. 예, 순둥이 4번 남자 아이고요. 입양하실 분 댓글 주세요. 어? 뭘 그렇게 쳐다봐? 걔는 홍길땡이요. 라 5번 라 아이뻐 아이뻐 라 아이뻐 아이뻐. 갑둥이. 아우 빠르네. 어, 얘는요 골격이, 어, 무거운데? 얘는 안놈 여자인데 조그만 게 되게 골격이 단단해요, 얘는. 야, 넌 오래 살겠다. 이쁘게 생겼어, 얘는요. 여자애인데, 덩치가 저건데 좀 무겁지, 왜? 얘는요? 뼈가 굵은가? 거의 2kg 수준인데? 조그만 게? 둥시둥시, 둥시둥시, 둥시둥시. 얘는 암놈이에요. 다섯 번째, 입양하실 분 연락주세요. 얘가, 어, 골격이 되게 뼈가 무거우네요. 너는, 야, 조그만 애가 이렇게 무겁니? 얘네들은 다 나오면 이렇게 순진한가 봐. 나오기만 하면 순진 모드예요. 너도 귀를 좀 빌려줘봐. 예. 넌 다섯 번째야. 이름 뭐라고 할까? 겁둥이, 겁둥이, 얘도, 겁둥이. 안녕하세요. 저 암놈이에요. 댓글 주세요, 해야지. 어? 댓글 주세요. 응? 댓글. 너는 암놈. 아, 배고플 때냐 이렇게 돼지 주물럭.
장작 숯불에다 이렇게 해서 먹어보니 맛있어요. 우리 장쟁이들 저거 족발 삶아질 동안 잡골 남자는 이렇게 숯에다가 넣어가지고요. 양념된 저기 앞다리살이 숯불에다가 이렇게 해서 먹으면요 별미예요. 겨울에는 와 향기 냄새 너무 좋아요. 하루 숙성시켰더니 와 소리 벌써 맛있겠죠. 냄새 너무 좋아요. 와 이게 진짜 시골에서의 별미예요. 이렇게 먹어야지. 냄새 너무 좋다. 향긋해. 되게 냄새가 너무 맛있다는 걸 느껴지네. 냄새가 너무 좋아. 와 아유 또 족발 하나 줬더니 우리 우유가야. 그래 좀 시켜서 먹어. 누가 먹을까 봐 으른거리는 거 봐. 에이 얼른 하기 전에 얼른. 야 안타깝다. 냄새가 기가 막히다니. 오늘 또 막걸리 드시러 오신 거 아니죠? 막걸리 좋아하는 우리 삼골 누나. 막걸리도 좋아하고 우리 댕댕이들 아휴 챙겨주러 여기까지 또 오고. 이거 안 탄 것 같은데? 안 탔어요. 아니야 괜찮아요. 이 정도면 안 탔어요. 이거 불안한데? 연탄 갈아보시는 하셨어요? 예, 그에는 맨 밑에 놓고 밑에 있는 걸 써야 되는 거 아시죠? 오오 조심해요. 와 잘 탔죠. 그냥 빼세요. 이게 다 빼요. 다 빼요. 예, 붙은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연탄 안 붙게 하려면 동전이나 옛날 못이죠 못. 그런 거 넣으면은 잘 안 붙는다고 했어요. 연탄은 귀찮아가지고 제가 좀 해보셨는데 맛있게 익었어요. 맛있게. 와, 왜 이렇게 잘 익었지? 우와. 혼자 싸우고 있어 쟤는. 아니 짓고랭지 물고 혼자 싸우고 있어 쟤는요. 아까가지고 누가 뺏어 먹는 줄 알고. 봐봐요 또 으른거릴 거예요 좀 있으면. 어때요? 맛있어요? 이거는 손이 안 되는 맛이야. 먹을 생각 안 하네. 왜 그래. 먹질 못하고 있어요. 혼자 으른거리면서 꼬랑지 꼬랑지를 막 뺑뺑 물면 돌아요. 아까워서 그런가? 좀 황당한데 먹을 것 같으면서도 안 먹어요. 할 기만 하고. 진짜 이거 우리 강영우 선생님 와 오셔서 저거 어떻게 우리 우유 좀 아 봐봐요. 안 먹어요. 먹을 것 같으면서도 저러다가 무슨 자고 10이 붙었나? 집지키듯이. 뭐가 또 저래? 집꼬랑지가 뭐 와서 누가 먹는다고. 하나 뺏었어요. 아 뭐 생각 안 하니까 뜯어져야겠어요. 저 넣었다가 익혔다가 너무 차가워요. 오늘 좀 살짝 대펴놓을까요? 예. 집히다가 저봐 지금 찾고 있어요. 내 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내가 내 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지금 졌는데 30분 동안 혼자 그래서 먹지 뭐 생각하네. 뜯어서 주려고 제가 뺏어왔어요. 열심히 지금 찾고 있어요. 아빠 어디 있어요? 하면서 우유야 먹을 게 없어? 사라졌어? 저기 뜯어서 조금씩 주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저 옆에 있는 우야 일라, 우야 일라, 우야 일라, 고기, 고기 먹어. 아 뜯어진 거 먹네. 예, 옳지. 뜯어진 거 먹어. 거봐요. 통째로 주니까 얘가 아껴 먹으려고 먹지 못했는데 뜯어진 거 먹네. 에휴.
이 맛있는 걸 여태 안 먹고 기도하고 있었으니. 아, 잘 먹네. 아니야. 다 익었죠? 아까 밖에 내놔가지고 차가워졌을 것 같아. 됐다. 우야, 이거 먹어. 족발. 어씨, 너 내 손 물 뻔했다, 방금. 어? 그랬으면 너 나 너 물었어. 어? 응? 와, 역시 연탄구이가 향이 좋으니까 맛있네. 향 같아요. 와. 매주 이렇게 와서 저렇게 우리 애들 챙겨줘요. 댕댕을 챙겨주는데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우야, 옳지. 쉬운 게 아닌데 정말. 뭘 맛있어? 아, 옳지. 우야, 들어. 우야. 아, 먹고 싶네. 드세요. 생각이. 먹어도 돼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을 안 먹어요. 조금씩 적당히 져야 돼요. 아니, 이것까지 이거 많이 안 먹었어요? 네. 아니요, 아까 계속 많이 먹었어요. 아니, 살을 안 먹으면 다이어트 되고 좋죠. 안주, 계속 안 주면 살을 더 먹게 돼 있어요. 엥, 사랑해요, 우유씨. 사랑해요. 마사지 척추. 어이구, 척추가 그냥 튼튼하네. 예뻐라. 아이, 그래. 네, 아우, 새해 왔다. 먹을 걸 찾아서 그래, 먹을 거. 연탄 저렇게 평생 올라가 앉아있고. 우리 애기들이 기다리잖아요. 애기들이 오면 내 손부터 봐요. 아. 내 손부터 보고 나한테 이. 아, 먹을 거 주는가 안 주는가? 원래 댕댕이들 이렇게 좋아했어요? 당연하죠. 애들이 얼마나 충성인데 배신하지 않아요. 그쵸. 제가 왕따거든요. 저도 왕따예요. 댕댕이들은 저를 왕따를 안 시켜가지고. 아, 그래요? 냄새 되게 좋아. 와. 얘들아, 뭘 먹자. 얘들이 일주일만 되면 산골 누나를 기다려요, 작가님. 고기 좀 제발, 어? 빨리 사가지고 오라고. 먹고 싶어? 아니, 이거 먹어야지. 됐다, 너 몇 가지 먹고 이제 산화도 줘야 돼. 잘 먹네. 하나 잘 먹어. 맛있어? 먹어봐. 에휴, 애들이 고기 맛을 이제 알아요. 자제해주니까 잘 먹어야지. 솔직한 거 먹어. 그전에는 고기 먹을 일이 어디 있겠어요. 유기견이었는데 먹을 기회도 없었으니 못 먹었지. 근데 지금은 우리 사골 누나 작가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사가주니까 애들이 고기 맛을 알아버렸어요. 근데 사료를 안 먹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사료도 잘 먹고 다 잘 먹어요. 그래도 아유, 이렇게 잘 먹는 거 어? 얼마나 잘 먹어. 이제 코밖에 안 하네 얘가. 그때는 아껴 먹는다고 막 숨겨놓으려고 코를 얼마나 박아댔는지. 코박이었어, 코박이. 이거 진짜 석가 누나가 야 시장에서 맛있는 고기 사왔어. 아이고, 떨어졌다, 미안. 그렇지. 아, 너, 오빠 손 물지 말고. 응, 그렇지. 응, 그렇지. 그렇지. 뜯어서 먹어. 응. 다음 주에 뭐 사가지고 올 거예요? 다음 주는. 네. 없어요. 아니, 저는 저 먹을 거 좀 사오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애기들 잘 먹여야 겨울 갈 수 있어요. 아니, 저도 먹여야 애들을 잘 보살필 거 아니에요. 저 맨날 풀떼기만 먹고 있어요, 산골이. 산골에서 좀 고기 먹고 싶다고요, 이거 앙낭낭. 그거 하나 뜯으세요. 이건 애들한테 양보해야죠.
많이 먹어라. 아이고. 우리 연탄이에요, 연탄이. 연탄이 왜 이렇게 많이 좋아요? 아니요, 나눠줄 거예요. 아, 본인하고 나눠 먹는다고요? 네, 저랑 나눠 먹을 거예요. 노한님, 오빠님, 어, 뜨거. 와, 빨리. 네, 연탄이 조금만 주고 이제 누랑이랑 복실을 줘요. 예. 왜? 자, 이거 먹자, 얘들아. 맛있는 족발 먹어. 잘 먹네 우리 그 지은둥이들. 한 마리 쟤는 아예 통으로 물고 가네 얘. 어휴, 그렇게 맛있어. 생각보다 뜨겁진 않아요. 애들이 먹을 정도예요. 김이 나긴 하는데 먹을 정도라서. 어, 국물도 먹는 거 봐. 너무 맛있나 봐. 쟤는 한 마리치 저거 갖다 놓고 와가 또 먹는 거. 욕심 많은 거, 욕심쟁이 거. 잘 먹네. 많이 먹어. 아유, 잘 먹는다. 너네들 많이 먹고 좋은 주인 만나. 아이고, 꼬머리들. 얘네들 이렇게 잘 먹여서 애들이 성격이 되게 좋아요. 사람도 그렇고 잘 먹는 사람은 성격이 좋거든요. 아유, 잘 먹네. 애기들이 성격이 엄청 순하고 순딩순딩해요. 아, 예뻐. 얼른 애기들을 사랑스럽게 돌봐줄 가족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예쁘다. 시켜 먹어. 아, 산모 왔어. 우리 산모. 우리 산모 너무 예뻐요. 산모야. 산모야. 산모야, 무슨 생각해? 응? 고생했어, 애기 키우느냐고. 애기 예뻐라. 우리 산모, 애썼어. 아이고, 있었어. 이거 뭐 묻어가졌어.